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예.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먼저 성경을 분명히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김연아 선수가 있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공부를 열심히, 아 스케이트는 이렇게 타는 거구나, 이렇게 타는 거구나. 자, 그 깨달은 걸로 김연아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아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 너무나 많아. 아, 그 깨닫고 두 번째 뭐를 하느냐 하면은 김연아 선수가 열심히 스케이트장 가서 훈련을 해요. 열심히 훈련을 해요. 근데 훈련을 가지고 하는 거 될까요? 훈련하다 보면요 다리가 부러져요. 훈련하다 보면 몸이 아파요. 훈련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하면서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김연아 선수가 깨닫게 될 때 그 단계에 갈 적에 하나님이 쓰시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오늘도 찬양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깨닫는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그리고 연단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서요 밖에 나가서 오늘도 찬양하는데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는 거야. 열심히 찬양하는 거야. 하다가 보면요 사탄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은 꼭 공격하는 방법이 비슷비슷해. 가장 약한 사람을 타고 들어와.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 이게 신앙이 없고 그런 사람은요 있으면서 그냥 자. 그 옆에 있는 애가요 또 자. 아, 왜 그러냐? 사탄은요 어느 조직이든지요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속입니다. 야, 너 예배 한번 그렇게 드려도 괜찮아. 너 예배 한번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 안 죽어. 너 지옥 안 가. 너 예배 한번 그냥 지나쳐도 괜찮아. 이렇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나 예배하지 못하는데 이 예배의 이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예배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데 특별히 나를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찬양해 가요. 근데 사탄의 속임을 받는 사람은요, 야, 뭐 옆에 있는 사람이야 얘기해 괜찮아. 야,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 야, 야 찬양 있잖아. 그 열심히 찾지 않아도 돼. 어? 그냥 야, 너 찬양 열심히 안 한다고 누가 혼내는 사람 있냐? 야, 찬양 열심히 해도 사는 사람 먹고 더 잘 살더라. 응? 사탄은요 교묘한 교수로 이렇게 파헤쳐서 공격하기를 시작해요. 나는 여러분이 이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목사님도 이거를 설명 다 할 수 없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할 어떤 사람은 예배 한 번으로서요 그의 삶이 변화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 한 번으로서요 하나님의 사용을 받고 쓰임을 받아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요 예배 세네 번만 들으면 다 떠나갑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상의를 해요. 우리 애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리 애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핍박해져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저거를 고치는 방법을 아는데 예배 세네 번만 드려도, 예배 세네 번만 드려도 우울증 다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폐가 있대요. 여러분, 내가 자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까? 못 고치십니까? 예? 자폐를 예수님이 고치셔요? 안 고치셔요? 아, 고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깨달으십시오. 사탄은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단 가운데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것이 소망을 낳습니다. 믿음의 연단이 되어진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 맨 먼저 뭐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다 달라요. 목사님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다 달라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이거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깨달은 다음에 훈련하십시오. 이 시간에 훈련해야 될 여러분의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잖아. 사탄은요, 모세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애굽의 애들을 그 나이에 다 죽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 만만하게 공격할 것 같아요? 사탄이 뭐 봐주면서 공격할 것 같아요? 모세 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걸 알기 때문에요. 그 모세 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했기 때문에요. 애굽의 왕이요, 그 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때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멸망하고 다 죽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강력히 공격합니다. 나는 그 공격에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공격에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살짝 살짝 속이는 거예요. 비슷한 거, 비슷한 거로 얘기하는 거. 오늘 예배 그냥 지나가도 괜찮다고 비슷한 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찬양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이해합시다. 훈련합시다. 연단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이걸 한번 예배에 빗대서 얘기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죠. 그러나 언젠가는 예배하지 못할 때도 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예배하지 못했잖아요. 예배하면 남들이 와서 핍박했잖아요. 그때가 오지 말라고 누가 예언할 수 있어요? 더한 극심한 핍박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세요. 찬양도 여러분 훈련해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게 은사가 있대. 은사가 각종 은사들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어요.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솔로몬과 같이 서로 자기 약이라고 우기는데요. 지혜 있는 그 솔로몬은요,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지혜예요. 지식의 은사는 뭔지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옛날 우리 전도사님이 있으면 뭐라 그러냐, 내일 어떤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해 줘 그래요. 내일 누가 오는데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야. 오는데 옆에 가서 기도해 줘. 그 사람에게 이런 병이 있는데 내일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이 그걸 한두 번 경험했다 그러면 그거 가짜라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일찍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의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요,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밥 먹으러 오래요. 그래서 밥 먹어요. 그냥 기도해 주고 가라 그래요. 기도도요, 크게도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해 주세요. 그래, 그냥 가라 그래. 근데 참 이상한 건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안 와도 된대. 그러면요, 그분의 병이 치유가 됐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을 목사는 수십 년간을 봐왔어요. 여러분,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어떤 일을 가끔가다 미국 가다 보면 미국 학교에 문제가 되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세요. 참 이상해요.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식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요. 아멘. 아멘. 난 여러분이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사탄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사탄은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훈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승리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전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전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찬양을 하더라도요, 훈련된 찬양이 있고요, 연단된 찬양이 있어요. 찬양을 하더라도요, 훈련되고 연단되어진 찬양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옆에 태풍이 오고 폭풍이 와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헤쳐나갑니다. 찬양도 훈련되고 연단되어진 사람은요, 폭풍우가 와도 그것을 헤치며 독수리와 같이 비상합니다. 그러나 찬양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에게 이런 왜 연단이 훈련이 있나고 불평하며 실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훈련하십시오. 연단하십시오. 아멘. 자, 다른 나는 찬양의 능력자입니다. 손을 들고 한번 손을 들고 나는 찬양의 능력자입니다.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데 이 사람이 와서 목사님이 찬양하는데요 여기에 천사들이 가득한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데 와서 우리 문에 천사들이 세워서 이 예배를 가득히 지키시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찬양할 때 천사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오늘은 가서 예원이를 좀 도와주렴. 그 아이를 도와줘서 독수리와 비상하는 그런 찬양으로 있게 하라고 훈련하십니다. 아멘. 아, 아멘. 이 찬양하면서 천사와 같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뒤에 불만 꺼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더 간절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과 아멘 아멘.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아멘.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과 심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더 높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아멘. 아, 이 차 여기에 서는 사람들은 들어오기 전에 한 시간씩 기도하고 서야 돼. 그냥 쓰면 안 돼. 한 시간 쓰면요 그의 얼굴빛이 달라요.
그의 목소리가 다르고요. 그의 선포하는 모습이 달라요. 아멘. 다음부터는 한 시간씩 기도하고서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너 참 멋져. 두 손을 들어봐봐. 우리 제가 한 시간씩 기도하고 다음 소에는 여기에 쓸 것입니다. 시작. 선포하세요. 나는 다음 시간부터 더 크게 다음 시간부터 한 시간씩 기도하고 이 자리에 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이 자리에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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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그것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게 이해가 돼요? 홍해를 갈라지는 모습이 이해가 돼요?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선은 1차원이고 면은 2차원이에요. 공간은 3차원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 3차원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과학도요. 3차원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과학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못해요. 이건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믿음의 세계를 외치며 믿음의 세계를 걸어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약한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약하다고 하는 것이 생각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해도 하나님 나는 왜 공부가 잘 안 될까요?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걸 위해서 훈련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연단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를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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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쉐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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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르 하나님이여 쉐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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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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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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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약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연단받게 해달라고 승리하세요. 이거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다고 하나님 요새를 캘을 쉐를 캘을 쉐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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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를 캘을 쉐를 캘을 쉐를 캘 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머리를 들고 기도하세요. 머리를 들고 기도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쉐를 탈을 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요 흐르는 땀방울과 같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쉐를 탈을 쉐를 탈을 쉐를 탈을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쉐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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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의 장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의 장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의 이해의 장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쉐르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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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하늘의 밀알에 떨어져 땅에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희생하고 헌신하면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하면 예수님이요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셨습니다. 기독교에는 비밀로 가득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이거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주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훈련하십시오. 아침 예배 때마다 그거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훈련하면서 나가요. 그리고 그것이 훈련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용해 가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예배를 그냥 지나가요. 훈련 없이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도 지나가요. 그러나 온누 때 가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요? 훈련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의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의 영광이 있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 우리 찬양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너무 이뻐.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고 계시오. 야야 너희들 앞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진지. 얘들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눠. 우리 선생님들이요 어른들은 전도사님 목사님들도요 앞에 나와서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아멘. 땅에 흘러 하나님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보세요. 높이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아멘. 마음을 다해서 뜻을 생각하면서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
제목을 하나님께 안으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합니다. 신약대 이도다. 아멘, 아멘. 목사님이 그러잖아. 내가 찬양할 때 목사님 어떻게 천사하고 나하고 같이 있어요? 왜? 목사님은 보거든. 이 우울증 있고 이런 애들이요, 찬양하면서요 얼굴이 빛나요. 그 아이를 덮고 있던 이 악한 영들의 그런 우울증들이요 천사가 걷어가 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건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찬양하는 가운데 그 악한 불신의 영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멘. 아, 이 시간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희생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희생한 미랄처럼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기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곳에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지 썩어 죽을 때 그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이거를 내놓으면 손해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미국에 대학을 갈 적에도요 이 봉사의 리더십, 희생의 리더십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리더십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미러리 떨어져 썩어지면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교회에서건 학교에서건 가정에서건 여러분이 봉사하며 희생할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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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나는 희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아멘하면 나는 희생할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멘할 때 악한 영들이 도망갈까? 다시 올까? 도망가. 근데 내가 아멘하면 천사가 나를 도울까 안 도울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 보이는데 뭐. 자, 나는 희생하며 봉사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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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여 피 흘려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부활의 아침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고요. 이게 여러분 한번 희생해 보세요. 봉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봉사의 리더십을 주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줘서 하게 하지 그냥 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목사님이 아멘면 나는 희생하며 봉사할 것입니다. 시작. 아멘. 나는 희생하며 봉사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희생하며 봉사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희생하며 봉사할 것입니다. 희생과 봉생, 이 미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어머님들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이곳에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집에 가도 또 기도하세요. 그분들의 희생과 봉사가 여러분을 이렇게, 남들은 기도할 수 없는데 여러분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적에 내가 희생하며 봉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기도하는 데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할 적에 어른들은요 한절히 기도하는 아들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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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주를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렇게를 저렇게를 하나님이여 저렇게를 저렇게를 머리를 들어 기도하세요. 전부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전부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 무릎 꿇고 기도하네라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저렇게를 저렇게 하나님이여 저렇게를 저렇게를 저렇게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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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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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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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한번 집중 보세요. 보세요. 모세에게 향한 계획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위한 계획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계획하고 어떤 게 더 클까?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모세를 향하신 계획하고 하나님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위한 계획 어떤 게 더 클까? 목사님이 볼 땐 똑같아요. 목사님이 볼 땐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모세를 향한 계획은 한치도 목사님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거를 공격을 해요. 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텐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요. 이 아이가 막 울어요.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해요. 참 이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그냥 흘러가요. 이런 걸 임파테이션이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요. 같이 기도할 때 옆으로 흐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난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멘 할 때도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난 믿음으로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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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충만! 아멘. 믿음 충만! 아멘. 믿음 충만! 아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하십시오. 믿음의 충만을 연단하십시오. 성령 충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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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손 들고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아멘. 더 크게 성령 충만! 아멘. 믿음 충만! 아멘. 성령 충만! 아멘. 믿음 충만! 아멘.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할 적에 목사님의 성령 충만이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목사님이 왜 믿음 충만하고 그럴 적에 이걸 받아.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구경만 해도 돼. 뭐 구경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나오는 것보다 나.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이 뭐를 시킬 적에 대해 감사합니다. 아멘 하게 되면요 선생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두 손을 들고 믿음 충만. 아멘. 믿음 충만. 아멘. 성령 충만. 아멘. 예배할 때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예배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믿음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맞아요. 나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이 더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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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예배 한번 할 때, 다음 예배할 때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다음 예배할 때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멘. 다음 예배할 때 믿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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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의 소명을 놓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세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것이었었어요. 그가 강물 위에 떠 있어 있을 때도요. 그게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도 그렇고요.
사막에 그가 쫓겨났을 때도 그랬고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 지도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이걸 막으려고 그래요. 이걸 못 보게 하려고 그래요. 이걸 가리우려고 그래요.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콜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축구 선수로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사탄이 와서 공격해요. 야 너 오늘 축구 훈련장에 나가지 마. 야 너 꼭 축구해야 되냐? 너 오늘 축구 훈련장에 안 나가도 돼. 야 축구하면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뺏겨야 되는데 야 그거 안 해도 돼. 사탄은요 끊임없이 그 아이를 공격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왜? 그가 정말로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률가가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언론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언론을 보면요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 성경에 뜻하지 않은 성경에 맞지 않는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언론가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률가로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섯 번을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명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알고 가야 돼요. 만약 이걸 모르면요 자기의 소명을 가르쳐달라고 주머니에다 쓰세요. 그리고 길을 다니면서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를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목사님이 보면은 보통 모르는 제목은 목사님도 기도원에 올라가요. 어떤 때는 학교에 혼자 와서 혼자 기도해요. 보통요 5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 5시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무엇을 할지도 가르쳐 주고요 어떠한 방향으로 가르쳐 줄지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문제가 생기면요 그걸 주머니에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떠날 때부터 이미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명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르면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 충만, 믿음 충만, 믿음 충만, 믿음 충만. 우리는 믿음으로 많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 충만할 때 두 손 들고 아멘 할 때 이게 흘러가는 거래도. 자, 믿음 충만, 믿음 충만, 믿음 충만, 믿음 충만, 믿음 충만. 믿음 충만. 아멘. 자 앉아 있는 사람들 전부 일어나서 앉아 있지 마, 앉아 있지 마. 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나중에 아주 귀하게 쓰실 거야. 하나님은요 너희들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실 거야. 아멘. 내 믿음을 좀 더 굳세게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 충만. 아멘. 믿음 충만. 아멘.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아멘. 이 시간 기도할 적에 사람이 우리 가정에 준 소명도 있고요 나에게 준 소명도 있어요. 이 소명을 위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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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쉐르 캐르 쉐르 캐르 쉐르 캐르 쉐르 하나님 쉐르 캐르 쉐르 캐르 쉐르 캐르 쉐르 하나님 쉐르 캐르 쉐르 캐르 쉐르 캐르 쉐르 하나님 쉐르 캐르 쉐르 나는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바르지 않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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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소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소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오른쪽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왼쪽 손은요 자기의 가슴에다 대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우리 한 1, 2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세요.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돼요. 목소리를 안 벌려도 돼요. 그러나 작은 음성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소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를 연단 속에서 승리하며 이 소명을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되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 손은 가슴에 대고 한 손은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입을 좀 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소명을 모른다면 하나님 소명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으로 인도할 것이고 소명으로 하나님이 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그 소명을 주께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길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소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에 어려움들이 있고 훈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해치며 주의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립니다. 예, 예.